네, 발사합니다. 네, 이닉스죠. 그리고 IBK 24호 스펙입니다. 2일차 12시, 네, 경쟁률이고. 참고로 우진엔텍, 네, 아직도, 네, 400%, 네, 풀리지 않았고요. 수량은 조금 줄어들었죠. 480만 주, 아까 500만 주 중반에 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래량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풀릴 것 같진 않고요. 내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더줄듯 보여지고. 대신 밸런스 17호는 다들 매도하고 나왔겠죠. 네, 혹시나 뭐 들고 있는 분들은, 네, 장 종료할 때까지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가격이 훅 내려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신은 다 매도했고요. 네, 우지는 네, 균등 가족 계좌 하나 받았던 거 매도하고, 네, 8주 비례했던 거 포함해서 8주는 네, 아직 보유 중입니다. 내일 매도할 거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내일 매도할 거고. 오늘 많이 들어오겠죠. 네, 오늘 좋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공모주 상장주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없잖아. 조금 있었죠. 아주 가까이 약간은. 근데 아직 살아있는 네, 공모주의 힘을 받기 때문에 네, 오늘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닉스는 현재 네, 12시 현재 28만 6천 건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은 911 나왔고, 증거금은 한 5조 가까이 들어왔고, 5조 좀안 되게 들어왔고요. 균등은 1.31이고, 비례안주는 1,276만 8천 원입니다.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오고 있죠. 비례 경쟁률이. 네, 어제 최종 한 1,500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 훨씬 뛰어넘는 한 2천 가까이 나올 듯 보여지죠. 일반 경쟁률이. 50만 건 최종 예상이 되고요, 이닉스는. IBK는 현재 5만 건 들어왔습니다. 증거금은 7천억 들어왔고, 지난번에 3.4조 들어왔나요? 스펙이?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뭐, 지난번 IBK 23호 때도 2.7천억인가?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네, 최종 예상입니다. 이닉스는 한70% 확률로 네, 균등이 배정이 될 테고요. 네, 받으면 좋겠지만, 70%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건 뭐, 나중에 뭐다 더해보면은 뭐 평균으로 거의 수렴하는 것 같더라고요. DS 단석이나 뭐 APR 이렇게 좀 크고 굵직굵직한 걸 받아야 좋은데 사실상. 최종 비례 경쟁률은 한3,700 정도 예상이 되고, 비례 한 주에 2,5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러면은 1억 청약 가면 비례로 4주를 받는 거죠. 4주를 받으면 4,832, 72,000원이 배정이 되는 거죠. 균등 빼고. IBK 24호 같은 경우에는 네, 균등이 5주 정도 예상이 되고요. 4주 5주, 이것도 4주 5주인데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계좌가 좀 다른 타사보다는 조금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5만 건이고 해서 한 10만 건두배 더블만 잡은 거고요. 증거금은 지금 한 7, 8천억인데, 네, 3조까지 들어올 시간 타임이 안 되는데 막판이 많이 몰린다 하면 3조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비례 한주 600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16주? 17주? 17주 정도 받는다고 비례 1억 청약했을 때 17주 받는다 균등 빼고요. 네, 그러면은 3만 4천 원이죠. 3만 4천 원. 오늘처럼 6,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34,000원이 곱하기 2를 벌으니까 한 7만 원, 6만 8천원 정도 네, 익절을 하는 거죠. 사실상 6만 8천원 일적하는 거고, 이거는 이닉스는 더블만 가도 네, 7만 2천원이죠. 더블 이상 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고 사실상.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다 비례를 하는 게 맞을 듯 보여지고. 일단은 뭐 생각은 그렇고요. 뭐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일단 뭐 확률상으로는 이닉스가 조금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 뭐, 공모가 대비해서, 14,000원이, 네, 42,000원이 돼가지고, 300% 올라서 42,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위너일 테고. 다행스럽게도, 네, 이거는 환불일이 이틀이고, 다음 종, 뭐, 스튜디오 3이니까, 네, 신형 스펙이랑, 네, 일정도 겹치지 않아요. 청약하고 나오는 돈으로, 네, 이 둘을, 네, 청약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판단은 조금 더 간단해졌고, 뭐 비례할 자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닉스만 넣는 게 답이고요. 남는다 그러면은 이닉스 넣고 남는다 그러면 IBK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혹시나 IBK가 지금처럼 예상보다는 좀 청약이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IBK로 가야겠죠. 일단은 계획은 그렇고요. 네, 15시에 경쟁률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괜히 또 늦게 하다가 청약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15시에 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네, 판단을 하는 게 좋을 듯 보여집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